안녕하십니까, 채펄입니다. SUV 전성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안전에 대면서 돌보를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돌보 XC90 최상위 등급 중에서도 T8이라고 하면 안 돼. T8이 왜요? 아예 멋있잖아, T8. 아. T8이라고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슈퍼차저, 터보차저, 전기모터까지 다 달아. 그래서 이 차가 4기통인데 근데 마력이 400마력이 더. 4기통이면 좀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시동 켜있는 상태예요 지금. 소리 들리니?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지. 그리고 안전이란 대명사가 있는데, 안전 빼고는 뭐 있나? 다른 주행성은 어떤지, 실내 또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이잖아. 구독자 덜렁이 부대분들, 덜렁이들이 또 침 질질 흘리지 않겠니? 야, 이게 4기통인데 4기통 하면 좀 별로지. 2000cc 1억 주고 4기통은 조금. 그렇지, 뭐 박스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전면부를 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20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앞에 그릴이 좀 바뀌었는데 아마 티가 잘 안 나요. 요거 별명이 뭔지 아냐? 이거 헤드라이트? 이게 토르의 망치. 전체적으로 웅장하게 생겼어요. 우아한 이제 크롬 느낌, 스낵 느낌의 향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옆모습의 이 웅장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옆모습을 딱 한번 보시면은 진짜 차가 높아. 이 위에 엑셀런스라는 게 있는데, 인스크립션 모델인데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2020년형으로 요 휠이 좀 바뀌었는데, 휠 볼만하네. 20인치 이런 크기의 SUV에도 20인치 하면 작아 보이는데 좀 커 보이게 잘 만든 것 같아, 휠 크기를. 또 여기도 되게 사이버틱하고 지붕에 스탱 보강해주고 더 튼튼해 보이게 스탱 또 요런 거는 굉장히 좋고, 여기는 기름 넣는 데가 여기 있어. 앞에 있는 거 처음 봤지? 그거 전기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아, 모른 척 해야지. 네 역할이 뭐야. 기름을 어떻게 앞에다 넣지? 그렇지, 다시. 기름을 어떻게 앞에다 넣지? 차가 이상한데요? 이제 내가 알려줄게. 여기는 바로 전기 충전하는 곳이야. 전기 충전만 매일 해놓고 나도 출퇴근이나 주행 거리가 짧다 하면은 기름 안 넣고 탈 수도 있어요. 이걸로만 다니면은 짧은 거리는 그냥 다 전기 충전으로만 다니겠네. 자, 뒷모습은 준필이 네 얼굴하고 똑같아. 너니? 잘생겼다. 매력있다. 악마의 얼굴. 악마의 뿔을 형상해내온 이 모습이 밤에 봤을 때 불빛 딱 들어왔을 때 진짜 멋있잖아요. 앞에 디아블로가 한 마리 딱 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T8이라고 난 최상위 등급이다. 근데 이런 네이밍들이 다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게 높은 등급이죠. 트윈 엔진이라고 딱 써있고 엔진이 두 개다.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원형 119였던 게 이제 사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좀 사각형이 오히려 고급스러움을 더 주고, 원형은 좀 스포티함을 준다면. 그리고 베이비 가자, 베이비카. 이게 또 아빠들이 열광하는 차잖아. 아기들을 태웠을 때 얼마나 또 실내 거수성이 좋은지, 트렁크는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무거운 볼보 우산을 들고 있어. 롤스로이스 우산하고 맞먹는 거야. 근데 무거운 걸 들고 있어. 손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발차기. 이거 한 방이 잘 된다. 야, 저번에 Q8 6방이 됐잖아. 이거는 3열까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좀 좁은데, 아, 이건 GV80이 완전 대승이다. 이거 우리 같은 헬스인들이 해야 돼. 우와, 이거 목도 목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끝인가요? 원래 이렇게 다 열면 다 접히는데? 한 번에 다 하면 다 열려. 아, 이렇게? 오. 이거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네. 저것도 접을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수동으로 해야 돼. 이게 좀 단점이야. 이게 그래도 다른 차 3열보단 넓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탈 수 있는 정도? 여기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 여러분, T8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 텐션. 그래서 올리면은 차가 올라가.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 보여? 자, 이제 캠핑을 가는데 내가 다리가 짧아. 이렇게. 이렇게. 더 안 내려가네. 요 정도? 와, 이렇게. 요 나무 재질 느낌 진짜 천연 센 같아. 그리고 또 요 스피커 메이커 T8에 들어간다는 BMW라 그래. 요 스피커가 19개가 들어갔대 여기에. 그럼 거의 차 안이 콘서트장이지. 요 시트가 살짝 벗긴 느낌인데, 오, 구멍 송송 뚫고 이 가죽 느낌이 진짜 좋다. 와, 시트 느낌이 가죽이 진짜 살아있네. 오, 되게 막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좋아. 잠들 때 껴안고 자고 싶어. 네? 어? 어쨌든 요 가죽 느낌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시동이 켜있는 상태라면 믿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기 모터로만 돼 있어서 그래. 요 핸들 디자인도 처음 보지? 다 이 볼보 디자인. 이 모양이 요즘 다 와이드로하게 나오잖아. 네. 이건 이제 세로로 돼가지고 송풍구가 딱딱 달려있고, 이 나무가 달려있는 여지까지 QM6 리뷰였습니다.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얘가 좀 디자인이 QM6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직관적인 버튼이 얘는 하나도 없어요. 올터치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공부를. 이 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행 상 차량 상태, 주행 성능, 이게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되게 급한 상황에서는 얘 좀 빡세. 와, 그리고 요게 차량 기능이 전부 안전이에요. 얘네가 안전벨트를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랬잖아. 사각에서 차가 들어오면 삐삐삐삐 멈추고, 그리고 얘는 Q8하고 다르게 사람이 와도 차가 멈추고. 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장 못 가잖아요. 그냥 볼보 타? 콘서트장 있네. 예태보리 콘서트홀. 요게 음향이 죽어, 진짜로.
우리가 저작권 때문에 틀지는 못하는데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 퓨어 모드라서 이게 안 되는 거고 스포츠 모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효과음으로 할까? 네? 생각보다 안 보니까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비포장도로 아 기능이 많네요. 그리고 4륜 구동 모드 평상시는 이제 퓨어로 쓰고 다니다가 이제 기름을 아끼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차로 막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400마력이 넘는다는 게 너무 웃기다. 이쪽 모습이요 이제 전부 이런 원목 느낌 여기는 못 박아도 돼 되게 딱딱해. 와 그리고 코팅을 안 해놓은 진짜 순수 나무 느낌 진짜 순수 나무 결이 느껴져. 여기 디자인 자체도 또 오랜만에 처음 보는 감성이라서 쫙 열면은 컵홀더 그래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줘야 돼. 크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하나 놔야지 그치? 너 담배 피니까 담배 놓고 얘 무선 충전은 따로 없고 수납 공간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럼 여태껏 제가 봤던 썬루프 중에 제일 넓어요. 계속까지 아니 이 정도는 돼야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넣었다고 할 수가 있지. 아마 여기까지밖에 안 열릴 거야. 이건 좀 아쉽지만 뭐야? 어쨌든 이 유리 자체가 엄청 넓지. 그리고 이게 이중 접합으로 돼 있어서 차가 전복이 돼도 아니면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유리가 밑으로 안 떨어진대. 장난 아니지. 그리고 전부 다 거의 다 이중 접합으로 돼 있어 안전을 위해서. 형님 근데 이거 다시방이 없네요 여기는. 열대가 없네? 라고 했지만 여기에 버튼이 있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 다시방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비밀번호 기능이 있어. 네. 잠금 기능을 딱 하잖아 이렇게 비밀번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뭔가 숨겨놨을 때 열지 못하게 아무도. 야. 그리고 이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비자금. 비자금. 이런 거 좀 좋지. 애초에 이 손잡이가 없으니까 뭐 있는지도 모르고. 네. 원래 없나 보다. 하지만 여기에는 1억이 들어있고. 싫어. 이게 이제 또 패밀리카잖아 완전히. 2열이 막 넓진 않아. 머리 공간도 엄청 높진 않은데 이쪽이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억짜리인데 이것도 자동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너무 럭셔리함이 떨어지네. 이제 이런 데서 원가 절감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을 보시면은 카시트가 있잖아. 완전히 가족차란 뜻이야. 그런데 내가 애가 둘이야. 근데 3열에 앉히기엔 좀 그래. 그랬을 때 이런 부스터 시트 이렇게 해서 애들을 앉히는 거야. 여기 앉혀서 안전벨트 딱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 기능은 좋은데 생각보다 좁다는 점. 이 팔걸이 도시락 부분이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도시락 나왔다. 2,000원짜리 컵홀더 있는데 요플레 정도 꽂을 수 있는 용. 여기에 아이템은 뭐 팔걸이 포기해야 되니까 팔걸이엔 크게 관심을 안 둔 것 같아요. 그래도 3열에 정말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열을 제가 앉아봤는데 이 3열 같은 경우는 GV80보다 넓어요. 부모님이 앞에 탔는데 또 뒤에 애들만 태우기 또 그렇거든. 아주 키가 작은 성인이나 여기 애들만 태우면 좀 위험하잖아 또. 그래도 GV80보다 넓다. 자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는데 진짜 조용해요. 아예 차에 대한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밖에 소음만 들리지 않아? 네. 내가 뭐 하루 진짜 출퇴근 거리가 2, 30km밖에 안 된다. 이게 최대 40km까지도 전기 모드로만 갈 수가 있대요 하루에. 차종 이거 충전 한 번 하면 얼마씩 들어요? 한 번에 충전하면 1,400원, 1,500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에 가요? 그걸로 35km에서 40km 정도. 그러면은 휘발유 값으로 치면은 거의 리터당 1,500원이니까 연비가 한 40 나온다는 거. 40? 와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 이 차 공인 연비 자체는 T6랑 비슷해요. T6 그건 올 가솔린이고 얘는 하이브리드잖아. 근데 굳이 하이브리드를 왜 달았을까? 연비가 비슷한데 공인 연비는. 근데 이제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냥 성능이 더 좋아졌더라고. 제로백이 거의 5.8초대까지 나온대요 이 차가. 이 차 무게가 2,300kg가 넘어요. T6가 2,100kg거든? 200kg 차이 나면 어느 정도 느낌인 줄 알아? 크게 그냥 느낌 없지 자동차라고 하니까. 네. 벤치프레스 100kg짜리 두 개. 야 그럼 진짜 무겁지. T6 2,100kg짜리에다 벤치프레스 100kg짜리 2개 넣는 거야. 그 정도로 차가 무거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인 연비가 비슷해진 거지. 이게 또 액셀을 밟다가 발을 떼면 자동 충전이 또 되거든요. 하지만 계속 할아버지 운전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경쟁 차종이 있잖아요. 네. 왜 XC90이에요? 이 1억 1천만 원대 가격 너무 경쟁 많은데? 제일 좋았던 건 1억 네. 1천만 원에 전기차 감성 플러스 안전성, 주행 질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임 밸류는요? 막 BM, 벤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볼보 하면 안전의 네. 대명사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애들 태우고 패밀리카로 4인 가족 다니기에는 볼보가 많이 빠지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리들이 다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그러더라고. 깨지면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리에서도 안전해.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2리터 2000cc 4기통 400마력이 야 내가 한번 느껴볼게요. 이제 이게 400마력도 난 처음 느껴보거든요. 진짜 박스터보다 성능이 좋은 거잖아. 와 2300km 차가 어떻게 5.7초대 8초대가 나오는지. 자 달려볼까? 오 뭐야 오
오, 2300km가 이렇게 잘 나가요. 이 차가 제가 보기에는 가족을 위한 차로도 나왔지만 만약에 아빠 나 혼자 탈 거야 하지만 그럼 성능이 또 중요하잖아. 또 느릿느릿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나 너무 이제 가족만 생각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위에 게 이제 엔진, 밑에 게 이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는 건데 전기 모터가 지금 충전이 많이 돼 있어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 치고 나오겠네요 저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거 예. 유턴 하자마자 한번 풀악셀 밟아볼게. 풀악셀이요? 어, 풀악셀. 차주분도 이거 풀악셀 한 번도 안 밟아봤대요. 내가 밟아볼게. 오오. 야, 이 정도면 진짜 답답함 없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오, 잘 나가네요. 어.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탈 수 있어요 혼자서. 뒤에 애들을 태워 쓴 전기 모드로 느긋느긋 다니고 내가 혼자 탔을 때는 딱 간지나게 이렇게 스포츠 모드 딱 놓고. 요즘 유가도 싸잖아. 요 시트가 별로 안 두껍잖아 알지? 근데도 편하다? 네. 시트가 원래 난 두꺼워야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껍지가 않은데도 되게 편해.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을 좀 차준이 이 차 단점 뭐가 있나요? 일단 2열 3열을 다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쿠션이 이게 2017년에 발표된 모델이다 보니까 요즘 나온 모델들보다 평범한 그런 기술들로 보여서 그런 건 조금 아쉽죠. 아, 저 차준님한테 궁금한 게 이게 진짜 타다 보면은 약간 안전한 장치들이 많아서 약간 그런 걸 느끼게 되나요? 아직까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때 뒤에 사물이 있는 걸 감지를 하고 스스로 제동을 걸어준다던가 이런 적은 있죠. 그렇지. 이거에 진짜 안전을 느끼려면은 여러분 사고가 한번 나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동물 없냐? 동물? 동물원 갈까? 큰 동물 감지한대. 남산 이런 데 가봐야 돼. 거기 동물이 갑자기 왜 있어? 그냥 너가 앞에 있어. 예? 너 개잖아 술 먹어. 이 차의 최대 장점인 반자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럿 어시스트죠? 핸들 움직임이 장난 아니거든. 멈춰줘. 항상 내 차가 아닐 땐 두려워. 다 멈추는 거 괜찮고. 다시 스타트할 땐 뭐 눌러요? 플러스나 엑셀. 이 핸들 조향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각이 이 아까 전에 코너 꺾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막 돌아가더라고요. 손 놓고 탁. 이거 좋다. 우리가 이 차로 대형 사고를 내봐야 또 안전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옆에 화물이. 응? 옆에 화물이요. 얘 박아도 이기나요? 다신 우리 채널 안 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연비를 봤는데 리터당 40km네? 뭐야 이거. 그러면은 그 고속도로 타실 때는 몇 킬로까지 나오겠어요? 16, 17? 아, 16, 17 정도야? 네. 그럼 주유소 갈 일이 진짜 없겠네요? 그쵸. 네. 아, 자주 안 가. 진짜 거의 기름 부자시네. 이게 고급유만 주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고급유만 넣고 있는데 4기통의 고급유야? 네. 그리고 이거 진짜 불편한 게 기어 변속을 두 번씩 해야 돼요. D 눌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쭉 갔다가 다시 후진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 그래서 이거 적응이 안 돼 지금도. 그리고 이 화면 비춰줘봐. 봐, 후진하잖아. 전체로 다 안 나와. 요 화면만 나왔다가 360도 보기 하면은 또 요거만 보고. 와.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안 나와. 옵션의 한계. 안전 대신 편의성을 좀 버린 것 같아요. 왜냐 우린 박아도 안 죽으니까. 단단하다. 그렇지. 단단하나? 그건 내 얘긴데. 좋은데요? 난데? 아! 자 이제 오늘 시승까지 다 마쳐봤는데 XC90 매력있는 차긴 한데 타고를 안 나봐서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다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형님 근데 되게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단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단점을 종합해주자면은 아까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어 두 번씩 넣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아까도 막 박을 뻔했잖아. 한 번만 넣었다 할고 막 차가 멈추고 NNI 있는데 막 뒤 엑셀 밟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뒷좌석이 좁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SUV 진짜 많이 타봤잖아요 이번에. SUV 타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탈 게 없어. 형님은 솔직히 뭐 살 거예요? 아니 전형적인 SUV 중에 고르라면은 볼보 XC90, GL450, X5, GV80 다 있잖아. 요 네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네. GL450 탈라, X5 너무 디자인 질렸음. 그러면 XC90이랑 GV80인데 이 중엔 GV80 고를 것 같아. GV80도 2열, 3열 다 전동이잖아. 얘는 수동. 힘 좀 있어야 되고. 사실 제일 쿠페형 중에 사고 싶으면 QA. 하지만 X6도 꼭 봐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XC90을 타봤는데요.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 차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뒷자리 좁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고 3열은 그 대신 여태껏 탔던 차 중엔 제일 넓어요. 그리고 4기통에 400마력대? 체감은 잘 안 오는데요. 뭐 좋다고 합니다. 400마력대 4기통 저도 처음 봤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X6, A7 할 차가 많네. 아, 요즘 외제차 풍년이네요. 그것도 SUV. 이상 재벌이었습니다.